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마치고 아마 14장까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합시다. 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 삶이 제대로 산 제사처럼 바쳐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연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와,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아주 호되게 당하죠. 하나님에게 네가 목숨을 응? 바치겠다고? 뭘 목숨을 버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오늘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와,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부인하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베드로나 여기서 유다나 두 명의 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3년이라는 가르침 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얻은 결과는 12명 중에 한 층은 돈을 받아서 배신 때리고 이익을 위해서, 한 친구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두려워서 배신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배신이 있는데 왜그 배신을 할걸 알면서 예수님이 너는 유다와 같지 않고 유다는 어떻게 돼?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유다는 어떻게? 30냥에 팔고 자기 그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목을 메어 자살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지옥을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은 못 오지만 이제 곧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지만 천국에 갔고 유다는 한번 배신으로 지옥에 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너는 배신을 하지만 나이가 가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4장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 새 천국, 이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새 천국이든지 천국인지 그것이 새 땅이고 뭐한지 상관없이 그 분명하게 죽은 뒤에 우리가 갈 처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영이 되어 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집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늘의 영광에서 24시간 그냥 찬양만 하고 하는 거라고 그냥 대충 알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곳에 상급을 쌓고자 하는 아무 모리베이션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어머님도 가셨고 우리 아버님도 가셨고 우리 장인도 가셨고 딱 천국문을 들어갔더니 그냥 이렇게 막 큰 대큐에 우리가 귀신들 같이 그냥 이렇게 영처럼 이렇게 플로팅하면서 이렇게 뭐 서로는 알아보는데 그냥 엄마의 영, 아버지의 영, 장인의 영, 그죠? 뭐 이렇게 확 떠나면서 오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처할 집이 있다. 거처할 초소를 간다. 그러면서 분명히 클리어하게 어떤 장소적인 이것이 어떤 피지컬하다 뭐 이걸 떠나서 분명히 디스팅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디스팅션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그런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죠. 빌립보서 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믿습니다. 받으십시오. 말씀을 오늘 받으십시오. 자꾸 이해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받으시란 말이에요. 키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럴 때 그냥 무식하게 아멘 그리고 탁 받으시면 왜 근심 걱정하냐. 왜 근심 걱정하냐. 여기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쫙 준비해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동. 내가 한 만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믿은 지 구원은 받았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주를 위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한 달 동안 그저 그냥 중보기도 한 거. 병원에서 있다가 병원에서 가셨으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창피한 고인이라 그러죠. 그 뭐 천국에 그냥 기본적인 글쎄 무슨 도미토리나 뭐 하숙소 합숙인데 있을래나. 우리 어머님은 그에 비해 많은 일을 하시고 중보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베푸시고 어머님이 쌓아놨던 돈 성교 헌금으로 드리고 막 그저 뭐 빌딩 헌금으로 드리고 막 그 가난한 없는 분이 그것이 다 상급이 돼서 쌓인다. 사람아 굉장한 집에 사실 겁니다. 저도 맞다. 시편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6편 1절 말씀 2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두려운 일 있으세요? 힘드신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뭐냐? 빌립보서 4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고
그걸 사도 바울이 다 이해하고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서 다 준비하시고 내려오서 이제 우리 시민권은 자기는 로마 시민으로서 폼 잡고 할 일 많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당장 다우링 타마스가 의심하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아이고 이 답답아 너는 지금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라고 얘기는 안 하셨죠.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응용된 거죠. 여기 아이고 답답아 뭐야? 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를 모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냐?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여러분 어디를 갔어? 도저히 모르겠어. 물어봐. 근데 여기 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기 이는 오브데야 해서 오른쪽 가서 쭉 가다가 약국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그쪽에 하니까 저랑 갑시다. 그리고 길이 돼주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과 길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도대체 이 황무지에서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문을 내려서 여보세요 어디 어디를 가는데 어떻게 가나요? 아, 네 저쪽에서 한 5km 가다가 오른쪽하고 그런 사람하고 아, 저 차 문을 여세요 제가 같이 같이 차 타고 모셔다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면 막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뭐 합니까? 아닌데 어디를 가다가 누굴 만났어? 아, 네? 그 우리 아버지 집인데 모셔다 드릴까요? 어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오른쪽 몇 킬로에서 라이턴을 하건 레프턴을 하건 아무 신경 없이 그냥 그 아들과 펠로십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가다가 어, 여기서 왼쪽 드세요. 아, 이쪽에서 오른쪽 이쪽에서 왼쪽 그럼 어디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신나는 신앙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계획하고 짜고 생각대로 막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정말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오늘은 이번 주는 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전번에 제가 북톡을 한 책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백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북톡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 이분도 참 삶의 모든 20년 넘게 23년 동안 자기 아내를 병든 아내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후 혼자서 계속 100살 딱 됐을 때 쓴 책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김영길 이제 이거 이번 주말에 제가 북톡하려고 다 읽었는데 돌아가셨죠. 그래서 전인적 세계 시민교육 그래서 한동대의 정직, 성실, 책임, 사랑에 기초한 전인적 세계 시민 교육의 실천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한 분은 100살 됐는데 살아계시고 한 분은 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의 인생을 오버랩되는 게 있습니다. 두 분 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아 맞다. 오늘도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따위 소리도 하실 필요 없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곳,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곧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가 쫓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는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일 봬요. 무아.